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루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맨날 선물 추천이랑 귀염 뽀짝한 막 소품하울, 패션하울 이런 것만 하다가 제가 찐으로 쓰고 있는 생활 꿀템들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막 정보를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찐 사용자 1인으로서 후기, 간증 해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또 줍줍 해가세요. 시작할게요. 또 이제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예로 가겠습니다. 눈 마주쳤어. 밧데야 음식물 쓰레기통. 요거는 제가 예전에 선물 추천 때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어머님들이 먼저 찾는 브랜드다, 스테인리스 맛집이다, 근데 디자인도 귀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진짜 그때 이후로 한 두 달? 세 달 정도 찐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와, 얘 진짜 물건이에요. 지금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실제 음수가 지금 여니까 냄새가 나요. 근데 제가 진짜 비위가 안 좋아서 냄새가 역한 거 오면 옆에 못 두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냄새가 아예 안 나고, 근데 이게 단점은 냄새가 아예 안 나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까먹게 돼요. 그래서 가끔 까먹을 때도 있다는 거. 그다음 또 제가 자랑하고 싶은 아이템이 무지 청소용품입니다. 근데 요새 약간 브라이언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청소가 약간 트렌드가 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청소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여기 오고 나서 이 공간을 너무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검색하고 주변에 물어보고 하다가 청소용품은 무지가 짱이다 라는 주변 살림꾼들의 말을 듣고 제가 또 구매를 했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안 쓸 때는 안에 넣어놓을 수 있게 케이스도 있고 디자인적으로 무지가 정말 훌륭하게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안 쓸 때는 그냥 세워놔도 전혀 집에 위화감이 없는 너무 멋진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걸 사게 된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찍찍이. 다른 제품들보다 이 찍찍이의 강도가 세대요. 그래서 제가 이 러그에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 러그가 들릴 정도의 강도. 그리고 또 장점은 이게 되게 깔끔하게 떼져요. 어느 때는 찍찍하고 여기는 맨들맨들하고 이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이거 쓰면서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 이게 사실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 봉은 조절을 해서 길이를 늘릴 수도 있고 키에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랑 키가 다른 사람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되게 잘 만들었다, 만듦새 있는 물건이다 라고 느꼈고요. 진짜 또 좋은 거는 이 무지 다른 용품들이랑 다 호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돌돌이도 그렇고 이 밀대도 그렇고 화장품 용품들도 그렇고 요거 하나만 있으면 다 끼워서 쓸 수 있어서 수납도 너무 좋다. 그래서 왜 청소용품 하면 무지라는 말이 나오는지 체감을 할 수 있었던 사용기였고요. 근데 요거는 여담인데 이거 추천해준 지인이 고양이 집사거든요. 세 마리를 키워요. 근데 걔가 털이 정말 잘 떼진다고 이거를 추천을 해준 거였거든요. 이건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사고 나서 야, 나 네 말 듣고 이거 샀어,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 이렇게 하고 딱 찍어서 보내줬는데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핸디형으로 나오는 게 또 있대요. 그래서 그거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진짜 핸디형으로 이렇게 옷에 있는 털 같은 거 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바로 구매했고 제가 그것도 도착하면 써보고 좋으면 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게요. 요새 폼 미쳤죠? 다이소 아이템입니다. 요새 다이소 워낙 핫템이 많아서 제가 시장조사 할 겸에 자주 들리는데 이게 보이면 무조건 사야 되는 아이템이래요. 근데 얼마 전에 갔는데 요거 하나랑 요거 두 개 딱 남아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신이 주신 기회다 라고 해서 바로 두 개 득템을 해왔습니다. 충전기 정리할 때 아니면 선 정리할 때 그냥 쭉 뽑아서 가위로 자른 다음에 묶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용법도 너무 편리하고 딱 묶어놨을 때 모양도 되게 깔끔하고 예뻐가지고 이건 진짜 1,000원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꿀템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크기도 그렇고 색깔도 조금 달라요. 이게 살짝 웜톤, 이게 살짝 쿨톤. 그리고 요거는 생각보다 강도가 있어서 되게 빡세게 뜯어야 되고 빡세게 고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한번 써보시면 좋은 진짜 꿀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 다이소 3번 갔을 때 딱 한 번 있었거든요. 이거는 보이면 사야 되는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은 세탁 세제예요. 이거 사실 내일 올라가는 향기템 영상에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자중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저의 최근 삶의 질 수직 상승에 엄청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진짜 잠깐만 소개하고 넘어가면, 이게 천연 성분으로 만든 세제라서 저처럼 피부 예민하신 분이나 아니면 아기 있는 집에 사용하는 세제인데 향도 물론 좋은데 항상 제가 이불 빨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살짝 붉어지거나 간지럽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로 빨고 나서 그런 게 전혀 없고, 최근에 그리고 이걸로 수건을 빨았는데 수건이 이렇게 자라나라 뽕실뽕실 볼륨감이 있어진 거예요. 이것도 아는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한 아이템이라서 좀 써보고 싶다 느꼈는데 진짜 써보니까 너무 좋고요. 향도 좋은데 향은 내일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첫눈향이에요, 첫눈향. 네, 그 다음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점점 배경이 해리포터가 되고 있어요. 저 요거는 제가 3년 쓴 아이템이에요. 이거 사실 여러 개를 썼었는데 이거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건 못 보여드릴 정도라서 보여드리지 못하고, 쿠션이 있어서 딱 손목에 댔을 때 이게 보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딱 여기서 작업을 했을 때 마우스의 이동 범위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거 이사 갈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이고요. 편집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 사용할 것 같은데 저는 로지텍. 저는 근데 일할 때는 디자인이고 뭐고 내 몸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편하게 일하는 게 중요해서 일단 손목에 제일 좋다는 것만 구매를 했고, 다행히 그렇게 많이 편집을 하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제가 일할 때 최강 조합. 그 다음은 감성템의 영역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실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실용템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게 오필이라는 문구류 브랜드인데요, 제가 맨날 쓰는 이 다이어리 같은 브랜드예요. 딱 이렇게 표지를 보면 어떤 무드인지 대충 알겠죠? 요건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체크리스트 올릴 때마다 이거 뭐냐고 물어봤던 제품인데, 귀여운 체크리스트로 돼 있어서 하루 일과를 적어두고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감성템인데 실용템인 이유가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앉자마자 일을 하기보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적고 나서 일을 시작하면 일의 능률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귀엽게 생겨서 그렇지 엄청난 실용템이다. 나중에 이거 묶은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 제가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데 나만 알고 싶어서 못 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연말이니까 또 소개를 해보자면 짜라란 조명입니다. 이것도 사실 선물템, 감성템에 향이 많이 나긴 하지만 저는 실용적이라 생각해요. 지금부터 제가 특장점 두 개 나갈 건데, 첫 번째, 이게 콘센트에 바로 끼워서 사용하는 거라서 사용법도 너무 편리하고 선이 지저분하게 늘어지는 것도 없다. 제가 조명을 진짜 좋아해서 여러 개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선 처리가 저한테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날 조명 사면 이런 거 포터블 이런 것만 사왔거든요, 선이 싫어서. 근데 이거 너무 깔끔하죠? 충전도 필요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각도 조절이 돼요. 이렇게 머리도 돌아가고 이 몸통도 돌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그 버섯 형태의 조명인데 아무래도 스탠드 조명이다 보니까 각도 조절도 힘들고 활용법이 살짝은 제한적이란 말이죠. 근데 이건 각도 조절이 되니까 그냥 밑으로 내려서 간접 조명처럼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벽에 다이렉트로 쏴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대로 연말에 식탁 옆에 콘센트에 딱 꽂으면 감성의 완성. 나름 이렇게 활용도가 있는 실용템입니다. 근데 단점은 빈티지 조명이라서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인스타에 빈티지 조명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두 개 남았더라고요. 마음에 들면 빨리 겟하세요. 가격은 이게 빈티지라서 이거 상태 따라서 또 샵 따라 다르긴 한데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가격도 조명치고 나쁜 건 아니라서 소장 가치 있는 실용템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이 많았던 게 옷 정리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정말 옷 관리하는 실용템들 몇 개만 가져오면, 첫 번째는 옷걸이. 여기서 문제, 보통 옷걸이와 차이점을 찾으시오. 근데 원래 니트는 걸어서 보관하면 안 되잖아요. 소재 자체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계속 쌓아놨는데 이게 계속 쌓다 보니까 무슨 젠가도 아니고 계속 높이 올라가고 뺄 때도 너무 어렵고 여러모로 불편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가 늘어나지 않는 이 아이템을 구했는데, 여기 확실히 삼각뿔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죠, 오래 걸면. 그런 자국도 없고 테스트 삼아서 한 2주간 걸어놨거든요. 근데 진짜 양호해요. 그래서 저처럼 탑 쌓다가 지친 분들, 그리고 옷걸이 걸긴 걸어야 되는데 어떤 옷걸이 사용하지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너무 비싼 옷은 인간적으로 걸진 말자, 잘 계속 보관하자. 그 다음은 수쿠브라는 옷 보관 제품인데 이케아 제품이에요. 예전에 제가 쇼츠 광고할 때 선택했던 아이템이긴 한데 전혀 광고 아니고 노출 의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편집될 수도 있는데 막간 비하인드를 풀자면, 이케아가 글로벌 기업이라서 영상에 아예 말도 들어가면 안 되고 어떤 자막도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난 이거 좋은 거 설명을 하고 싶은데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입꾹 닦고 그냥 예쁘게 잘 접었어요. 왠지 편집할 것 같다. 하여튼 제가 그 정도로 영업을 하고 싶은 저렴한 가격대에 괜찮은 아이템인데요. 장점 또 바로 갈게요. 첫 번째, 가격이 부담이 없다. 두 번째, 천이라서 가볍다. 세 번째, 그냥 천이면 모양이 흐트러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빳빳한 이런 소재가 들어있어서 모양도 잡아주고,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쌓았을 때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침대 밑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벽 사이사이에 공간 활용도 좋아서 저는 이거 추천드립니다. 저 이사하면서 여기 옷도 많이 담아왔었고, 블라인드 설치한다고 커튼 뗐잖아요. 근데 그 부피 큰 커튼을 여기다 보관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겨울옷 보관할 때 진짜 딱인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은 운동용품 몇 개만 소개를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요거. 저도 이거 필라테스 선생님한테 추천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약간 곤충 체형이거든요. 그래서 팔다리는 그래도 가는 편인데 몸통이 빵빵해요. 특히 아랫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빠질까 고민을 하니까, 이게 지방도 지방인데 장려근이 수축을 하면서 배가 나와 보이는 체형으로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랫배 쪽을 좀 풀어줘라 해서 구매를 한 아이템이에요. 오돌토돌한 폼롤러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여기가 근데 저는 딱 체형에 맞아가지고 자극이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이나 누워서 책 읽을 때
괜히 이거 깔아놓고 책 보거나 아니면 폰 보는 편이고 이게 뭉친 부분이 자극도 잘 돼가지고 저는 누워있을 때 이거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지방을 빼주진 않더라고요. 자세가 좀 틀어졌을 때 사용하면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은 여기 밑에 있는 아이템인데 천국의 계단 대체템이라고 해서 구매한 아이템이에요. 저는 이거 다른 채널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한번 따라 사봤는데 사실 처음에 봤을 땐 이게 운동이 되는 건가? 자극이 되는 건가?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엉덩이에 아무 자극이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 계기판에 한 걸음 뗄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는데 이게 300개가 넘어가니까 자극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종아리 관리할 때 이렇게 발이 있으면 밑으로 약간 스트레칭하면서 늘려주는 동작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작할 때 느낌이 와서 엉덩이도 엉덩인데 종아리 풀어줄 때도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편집하다가 아 진짜 허리도 너무 아프고 좀 쉬어야겠다 할 때 나온 다음에 여기 뭐 틀어놓고 한번 밟아주는 편이고 그냥 유튜브 볼 때나 뭐 먹고 나서 가볍게 산책하는 느낌으로 하면 좋아서 움직임이 없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대신 사용할 때 주의점이 이게 약간 딱딱 소리가 나서 밑에 꼭 러그를 깔아줘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약간 즉석에서 제 삶의 질 수직 상승템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또 긴 기간 사용하고 만족한 아이템들이니까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는 아이템들 겟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바로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